그러니까 5년 전에 산 건데 전원이 아예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? 전원은 들어온 들어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고요? 근데 동네에서 메인보드 고장이라고 했다고요? 메인보드랑 그래픽카드가 둘 다 고장. 메인보드와 그래픽카드 동시에 고장이 났다? 네.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. 근데 거기서 일로 가라 했어요? 내가 아는 사람이 왜 일로 가라 하노? 아니 무슨 어디 용산으로 가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떡 찍어서 내한테 가래? 어느 동네에서 왔는데요? 아. 지금은 조금은 한가하니까 일단 10분만 기다려봐요. 내가 보고 내가 못 고칠 수도 있어요. 안 되면 미안하지만 이야기 한번 또 들고 또 다른 데로 가보셔야 돼요. 조금만 기다려봅시다. 잠깐만 뭐 써온 게 있나요? 자, 요거 설명해 줄 건데 잘 들으세요. 잠깐만 이건 뭐 대전 컴퓨터 소리? 아 이건 예전에 잠깐만 이거 있으면 안 되겠네. 대전에서 산 컴퓨터인가요? 구매해서 저는 인터넷으로 구매했어요. 제가 대전에서 살았어요. 대전에서 수주 한번 해줬다? 네네. 그런데 컴퓨터 전기를 켜면 전기가 꺼진다는 건가요? 저는 들어왔다가 꺼졌다가 들어왔다 꺼졌다 하면서 보드하고 그래픽카드가 같이 나간 것 같으니까 네네네. 그래픽카드는 수리가 될지 안 될지 확신을 못 하겠다고 그래픽카드 기본적으로 거. 수리는 안 되죠? 응. 보드는 지금 단종된 지가 오래된 보드라 전기 한번 넣어보세요. 이래 된다는 거죠? 네, 이렇게 계속. 거기 수리 좀 언제 갔다 왔나요? 어저께? 네. 아, 일요일인데 장사를 하던가요? 네, 하시더라고요. 아이고야. 뭐, 나도 15년 일요일 장사했으니까. 어떤 점검을 해봤나요? 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, 가져가서 해보신다고, 그래픽카드랑 메인보드는 떼서 가져가셔서. 아, 메인보드 분리해갔어요? 네. 나사가 왜 이게 꽂혀져 있지? 5년 된 건 아니고요. 네. 6년 반 정도 됐어요. 자, 미리 이야기를 하고 컴퓨터 새로 사라는 뜻 전혀 아니에요. 어차피 컴퓨터 수명은 다 지났어요. 수리가 많이 나올 거라고 판단되면 바로 스톱을 할 거예요. 부품을 교체하는 수리를 할 필요는 없는 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, 부서져 나갔구나. 뭐 부서져 나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. 그러면 우리 파워 테스터기 혹시 근처에 있나? 아, 여기 있구나. 보드를 뜯어봤었다. 파워는 아니네요. 우리 DDR3 메모리 테스트용이 좀 남아있는 게 있나? 일단 미안하다 테스트하고 좀 주겠는데 이렇게 꽂아놨는데 왜 걸로 가있니? 핀을 안 닫혔네. CPU를 한번 갈아볼게요. 보드가 나갔을 확률이 많아 보여요. 램 내가 아까 준 거 여기 있구나. 손을 넣어보세요. 사실은 지금 이미 답은 나왔어요. 전원 단축 꼭 눌러봐요. 꼭 누르고 있으세요 그냥. 네. 30초 동안 누르고 있습니다. 자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. 보드가 끝났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지금 살리려면은 B85 보드를 중고를 여기 해가지고 살리는 방법이 있긴 한데 살리고 싶은 건가요? 이쪽 앵글에 호환되는 보드가 있기는 있어요. 의미가 있겠나 싶은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뭐 가격은 중고기 때문에 뭐 공임비까지 해도 한 4만원 정도 받을 거예요. 그게 오래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. 그래도 살려보고 싶으신 건가요? 일단 한 번은 네. 일단 요거를 그럼 뺄게요. 이거 이건 우리 CPU니까. 네. 그다음에 오늘은 작업 안 돼요. 너무 늦어서. 네. 지금 갖고 온 것보다는 아래급이라고 봐야 돼요. 근데 지금 뭐 어차피 보드를 구할 수가 요거를 교체를 해보고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또 그걸 해봐야 되겠죠. 7시 퇴근인데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네. 우리가 퇴근 시간은 지키는 편이라. 알겠습니다. 그리고 내일 전화를 하고 보고 안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영상이 계속 찍히고 있어요. 알고 있죠? 뭐 어떻게 나오면 안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 같은 거? 아니요 없어요. 뭐 최근에 다른 남자친구, 여자친구 헤어졌다거나 그런 거 있나요? 아니요. 2년 안에 이별한 적 없죠? 알았어요. 오케이. 그러면은 내일도 우리가 좀 행사가 있고 야외로 갈 일이 있고 이래가지고 내일 안 될 수도 있어요. 일단은 보고 전화를 하도록 할 거니까. 감사합니다. 네. 지금 전에 찍다가 이제 말았는데 불량이 의심되는 상황이죠? 자, 부품들 빼내고 자 이게 한 3일 돼가지고 제가 상황을 좀 까먹었는데 그때도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. 이게 지금 아이고 가만히 있어. 왜 가만히 있냐고 사장이 가면 피해야 될 까이가 자동차에서 가만히 아우씨 그냥 피했어야지. 그러니까 방어운전 모르나 방어운전. 이게 지금 여기 빼고 이 CPU로 자 먼지 한번 풀자.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아 이게 또 구리서 여기 진짜 이거 참 이거 아이가
잘 되겠지? 7년 된 컴퓨터의 성능이나 퍼포먼스를 따져가면서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. 일단 컴퓨터 주인도 생면 연장을 해달라는 그런 의도로 접근을 한 부분이니까. 아, 무슨 이런 그래픽카드에 보조전원이 이래 많대? 보조전원 662A야. 일단 전기는 들어오고요. 뭐 특별한 문제 없으면 무난하게 뜨지 않을까 싶은데 왜 리부팅하나? 잘 들어오네. 화면이 안 뜨네. 이거 이러면 곤란한데. 그래픽카드도 같이 나갔나? 진짜 그런가 보네 지금. 아, 그래픽카드도 나갔나 보다. 손아, 요거 미안한데 거기서 화면 뜨는 거 한번 좀 봐줘볼래? 허수아비 컴퓨터예요. 바빠가지고 오늘 방금 확인을 해봤는데 망원동에서 할 때 보드하고 그래픽 같이 나왔다고 그랬죠? 네. 예,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. 예, 그래픽도 같이 나간 거예요. 그때도 말했지만 7년 된 컴퓨터라 뭐 제가 이제 보드하고 공인비 다 해서 중고라 4만 원에 해준다고 그랬잖아요. 그죠? 그래픽카드까지 해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. 아, 네네. 예, 안 된 이야기지만 이거는 이 상황에서는 포기하는 게 맞다라고 나는 생각이 돼요. 더 이상 사실 더 진행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내장 그래픽으로 쓰려면 그 메인 모드만 바꿔서 쓸 수는 있다고. 그렇죠. 그렇게 맞아요. 그런 거는 가능해요.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수리를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. 일단 우리는 여기서 수도업을 할 거예요. 아, 네. 오늘 가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,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제가 확인했어도 지금 보드하고 그래픽카드가 같이 나간 게 맞아요.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. 동네 컴퓨터 가게에 너무 막 겁내지 마시고 저보다 훨씬 더 오랜 경험이나 뭐 신뢰성을 갖고 장사하시고 지나가라. 다음 주로 하겠습니다. 다음 주로? 더 빨리 되면. 아니 말하다 까먹잖아 이 때문에. 네. 아니 아까 막 사람 뛰는데 안 비키하고 바깥 끼키하고 까먹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집 근처에 있는 동네 컴퓨터 가게 사장님들도 여러분들을 맞이하실 충분한 의상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신뢰를 가지고 한번 찾아뵙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냐라고. 이거는 더 이상 진행이 힘들어서 끝. 고맙습니다.